11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75페이지, 밤안개입니다. 자, 이제 스윙 주법으로 넘어왔고요. 많은 곡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아주 오래된 곡이지만, 이 현미 씨의 아주 매력적인 그 보이스 컬러가 어울리는 밤안개. 또이 곡을 제가 편곡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이게 팝송이더군요. 1962년에 이봉조 씨, 그러니까 현미 씨의 남편이죠. 그분이 냇킹콜의 곡 It's a Lonesome Old Town이라는 이 곡에 가사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마치 우리 곡처럼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제 전주 네 마디의 노래가 이어지고요. 대략 제가 전주와 함께 1절 정도 노래를 이렇게 업조리면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한 밤안개 님 생각에 그림자 찾아 간주까지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판사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D마이너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얼터드 베이스예요. 베이스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D마이너에서 처음에 두 박자까지를 쓰게 되는데요. 처음에 4번 줄 개방현을 엄지로 쿵 그리고 다운과 업 따다 이때 이제 이 스윙 리듬은 우리가 흔히 깡총 리듬이라고 합니다. 깡총 깡총 뛴다고 해서요. 이제 이걸 깡총 리듬이다라는 말을 그냥 쉽게 뭐 사용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스윙과 셔플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의 이제 뭐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엄밀하게 따지자면 스윙은 이렇게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 한번 밑에다 그려보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스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셔플은 셋 있다는표, 한 박자를 3등분해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앞에 리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하나 남은 것이 이제 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쪼개 보면 똑같이 이것도 한 박자이고 이것도 전체가 예, 다한 박자 안에 들어가죠. 다 한박이지만 이제 스윙은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이기 때문에 시간의 길이가 3대 1이에요. 이건 이제 셋이 떠는 표에서 2대 1이죠. 2대 1.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입니다만 굳이 한번 조금 느껴볼까요? 스윙을 하면은
그죠? 딴따딴따딴따딴따 조금 급하게 따단이 이렇게 조금 더 순발리겠죠. 그죠? 네, 이거는 스윙이고요. 네, 이건 셔플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그 감각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너무 그걸 정확하게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안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대중음악 또 우리가 이 어떤 클래식이나 이런 정확한 어떤 리듬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음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분위기, 감각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지배하는 그런 유의 음악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3대1로 쪼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2대1 정도로 해도 그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표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2대1로 그냥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궁따다 궁따다다 이러면은 이제 셔플 정도의 리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코드 전환도 안 쉽고요.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덩실덩실 따다다다다다 이 정도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쿵 엄지 그 다음에 다운 업 예, 2대1로 하더라도 상당히 G마이너로 옮기기가 조금 바쁘게 서둘러야 하긴 하겠죠. 자, 이때 이제 G마이너는요 이 G마이너가 아니고요 약간의 이 변형된 G마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G마이너 6 코드예요. 자, 왜냐하면 자, 굳이 6라고 쓰지 않았는데요. 여기 지금 솔, 시, 시 내림이죠. 네. 는 G 마이너지만 미가 들어가서 미라고 하는 때문에 사실은 G 마이너 6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G 마이너보다 약간은 긴장감이 나옵니다. 저 이게 텐션 코드가 되는데 그냥 이거를 G 마이너로 간주를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6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고 잘못된 것이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그냥 불문율에 붙이고요 이런 느낌으로 G 마이너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두고요 이 2번 손가락만 재빨리 떼서 6번 줄에 오고 그리고 3번 손가락이 이제 3번 선 3플랫에 나란히 이렇게 이제 세 줄 다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G 마이너, 즉 G 마이너 6를 이렇게 짚게 되면 이제 이 중지가 6번 줄을 누르면서 5번 줄은 뮤트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4번 줄도 여기는 제가 그리지 않았죠. 4번 줄을 내가 되는데 4번 줄 내도 레와 옥타브에 의해서 G 마이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표는 이렇게 1번, 2번, 3번 줄만 쓰도록 그렸지만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스트럼을 하다 보면 다운과 업 스트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이 고음부 쪽만 즉 1, 2, 3번 줄 쪽만 내가 선택적으로 치겠다 하더라도 때로는 4번 줄 정도도 건드리게 되죠. 네, 그래서 별로 문제가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 레는 저절로 나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A7에 건너가서도 가로 안에 4번 줄을 묶어 놓은 건 4번 줄을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가로가 되어 있는 줄들은 4번 줄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이런 코드 폼을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짚이지만 안 쳐질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D마이너와 G마이너, G마이너6로 넘어갈 때 너무 급하게 안 서두르셔도 돼요. 쿵, 따다, 그리고 재빨리 쿵, 그리고 이제 누르면 돼요. 따다다, 그리고 이제 A7은 쿵 치면서
A7 짚으면 되죠. 첫 마디는 베이스니까 왼손이 급하게 안 짚어도 되죠. 쿵 따다 따다다. 자, 쿵 그리고 다운 업, 그 다음에 붙임주니까 쉬는 거죠. 자, 헛스트로크 단 따다 이제 그냥 내려갔죠. 그리고 업 다운 업 따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마디는 첫째 마디와 똑같죠. 또 한 번 더 또 쿵 따다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마디는 A7인데요. A7에 점이 찍혀 있죠. 즉 스타카토로 짭짭 음을 끊어주는 것이죠. 이 A7은 E 플랫의 4번 줄까지 발휘해 주시고 3번 손가락이나 새끼 손가락으로 눌러서 전부 다운만 하면 되겠죠. 한 박자씩이니까 끊어줍니다. 짭짭 그리고 밤안 노래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밤안개 해가 가득히 쓸쓸한 밤 밤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판서를 해놓았는데요. 자, 노래로 들어갔습니다. 밤, 안, 자, 못 갖춘 마디처럼 시작하게 되죠. 밤, 안, 개.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D 마이너가 노래 안에서는 끝날 때까지 5플랫 발의 폼에 의한 D 마이너예요. 왜냐? 이렇게 해야만 5번 줄에서 베이스 레. 5번 줄에서요. 6번 줄에서 베이스라. 그리고 이제 A 마이너 폼을 기반으로 한 D 마이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음을 스타카토로 하기 좋죠. 음을 착착 끊는 것과 끊지 않는 것의 차이를 한번 들어보시죠. 당연히 베이스는 이제 얼터드가 됩니다. 5, 6, 5, 6을 기본으로. A7도 역시 5, 6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음을 끊으면 예, 모든 곳에서 다 끊진 않지만 때로는 한 번씩 짝짝 끊어주는 것이 리듬감을 더 살려주게 되겠죠. 자, 그러려면 코드를 이렇게 발의 코드로 다 잡아야만 힘을 빼면은 음이 죽으니까요. 굉장히 쉽게 그 음을 끊는 커팅의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편곡을 할 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D 마이너 폼은 이렇게 되었죠. 5와 6. 베이스가 다 OX의 머리로 되어 있죠. 그러면 밤 안개부터 해가 가득 A7 그대로 가면 되겠죠. 득히 쓸쓸한 G 마이너는 가서 그죠? 다시 해보면 되겠죠. 밤 그대로 밀고 와서 A7 거리. 네, 여기서 짭짭 하고 끝냈죠. 짭짭 그리고 한 박자 쉬고 여기서 밤 이. 자, 이에서는요 뭐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예, 얼마든지 이런 어떤 타악기적인 그런 느낌을 만들면 되겠죠. 저는 그냥 퍼커시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계속 저 D 마이너 A7 가득 이렇게 쉽습니다. 5, 6 무심한 밤 G 마이너 6번 줄 밤 그리고 A7 6번 줄 안개 다시 G 마이너 다음에 D 마이너 그리고 A7에서 자 여기가 이제 약간의 그 조금 모양새를 다르게 했죠. 자, 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편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